알라딘이 요술램플 지니에게 말했던 첫 번째 소원은 자기를 왕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저를 세상에 그 어떤 왕 부럽지 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라딘과 지니는 또 여러분과 저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됐고요. 그래서 알라딘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램프에 갇혀있던 지니에게 자유를 선물해 줬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풀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40대 7년간 2323일 동안 시네타운은 제 삶의 축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정태익 CP, 은지향 CP, 또 우리 이승훈 PD, 최다은 PD, 정승희 작가, 최정윤 작가, 우리 제가 다 열군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환자라고 핍박했는데도 계속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던 우리 환자 여러분, 조소연 씨, 이한나 씨, 박현석 씨, 임성은 씨, 한희숙 씨, 유영진 씨, 전혜령 씨, 전정아 씨, 박은주 씨, 신혜정 씨, 정인숙 씨 등등, 송성진 씨,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힘든 와중에서도 저를 지켜준 저희 가족들. 제가 첫 방송 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었거든요. 축하한다고, 열심히 잘하라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 벗은 발로 다시 달려오겠습니다. 시네타운 내일 모레부터 더 사랑해주시고 우리 박영선 아나운서인가요? 박선영 아나운서, 박선영 아나운서 더욱더 힘받게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 우리 강경희 씨, 공준표 군 사랑합니다. 다시 만날 뵙게 될 그날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길 바라면서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영화 보이우드에서 나왔던 패밀리 오브 디어의 히어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히어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우리 모두가 히어로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랑하세요.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e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